Hi, I'm Lily.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어요? 오늘은 제가 워킹홀리데이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와 다르게 약간 잔잔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지금 투명한 방수패드를 붙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상선 쪽에 혹이 있다고 해서 오늘 조직검사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서 갑상선을 한번 찌르고 나왔는데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데 약간 무리가 있어서 오늘은 조금 나긋나긋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이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 수요일 아침 7시입니다. 뉴질랜드 시간으로 아침 10시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시차가 3시간 나는 한국에서는 아침 7시에 오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수요일 새벽부터 근처 PC방에 가서 대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민성 홈페이지는 다들 가입하셨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가입하시길 바래요. 이민성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페이지까지 가서 우리나라 걸 보면 아직 clo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아침 7시에 새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apply now라고 떠요. 이것을 잽싸게 누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이 personal details입니다. 먼저 family name에 여권에 나온 거 그대로 성을 입력해 주시고요. given name 1에 마찬가지로 여권에 나온 이름 부분을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 아래 2, 3는 없으니까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아래 any other names you are or have ever been known by 이 부분도 가볍게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preferred title은 자기에 해당하는 걸 선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미스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젠더에는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female를 선택을 할 거고 date of birth에 자기 생일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달력에서 생일에 해당하는 달, 연도, 그리고 날짜 순으로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다음으로 country of birth는 우리가 태어난 나라겠죠? 혹시 한국인 아니신 분도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밑으로 스크롤 내리지 말고 빠르게 KO 또는 SOU까지 입력을 하면 South Korea가 바로 나와요. 그걸 선택을 해주고 그 밑에 주소가 있죠. 네이버에 영문 주소 변환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제 집 주소를 변환을 해놓고 메모장에 Street Number, Street Name, Suburb, City, Province, State, Zip Code, Country까지 미리 나눠서 메모장에 입력을 해놨어요. 미리 입력해놓은 거를 그대로 복붙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르게 Contact Details로 넘어가서 이 부분에 Phone, Daytime, Night, Mobile 다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 번호 있죠? 82 그리고 자기의 핸드폰 번호 010 뭐뭐뭐뭐 뭐뭐뭐뭐에서 앞에 0 하나 빼주고 8210 뭐뭐뭐뭐 뭐뭐뭐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총 12개의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phone daytime 부분에 입력한 숫자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 해서 세 칸 모두 채워주시고 fax 비워주셔도 되고 밑에 이메일 주소가 중요한데요. 여기에 적은 메일 주소로 앞으로 자기한테 배정되는 이민관과 계속 연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메일로 적어주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메일 서비스인 네이버나 다음 이런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Are you represented by an immigration advisor? 이 부분 No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메소드는 전화보다는 이메일이 낫겠죠? 그리고 밑에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있냐는 질문에는 있다고 Yes라고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Next 누릅니다. 여권 상세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왔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메모장에 이 정보들을 다 미리 입력을 해놓고 빠르게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나온 게 여권 번호 M하고 숫자 8자리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복사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물어봤는데 South Korea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 완성이 되어 있고요. 밑에 여권 만료일은 여권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아까 생일 선택했을 때처럼 월, 연도, 날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 밑에 여권 외에 두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신분증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네요. Driver License, Birth Certificate, National ID. 두 번째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운전면허증이랑 주민등록증 중에서 첫 번째, 세 번째 중에서 고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운전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으로 선택을 하고 그 밑에 해당 신분증의 발행 날짜를 선택하라고 돼 있죠. 신분증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미리 메모장에 복사를 해 두셔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신분증 만료일은 안 적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바로 넥스트 누를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적으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알파벳 R 그리고 숫자 999999 총 6개 R 9 6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래도 똑같이 R 999999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바로 넥스트를 누릅니다. 다음에는 건강 부분이죠. 다 대부분 건강 안 좋은 거 있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노노노노노노 선택해주시고 주관식 부분은 건너뛰어주시고 마지막 질문만 예스를 누릅니다. 마지막 질문은 결핵 걸릴 위험이 낮은 국가에 최근 3개월 이상 뭐 지낸 적이 있냐 물어보는 건데 우리나라가 결핵이 걸릴 위험이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3개월 이상 살고 있죠 지금. 그래서 yes 선택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범죄력이 있는지 혹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no 선택해주고 중간에 날짜랑 국가 선택하는 부분도 건너뛰어주고 그 아래도 계속해서 노노노노노노 해주고 주관식 건너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들이네요.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워홀 비자를 받은 적 있냐? No. 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이 있냐? Yes. 그리고 워홀 비자를 받는다면 언제 뉴질랜드에 들어올 계획인지 물어보고 있네요. 이 부분 뭐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도요. 그냥 대충 생각해 놓으신 날짜가 있으시다면 입력을 해주시고 전에 뉴질랜드를 와본 적 있냐 물어봤는데 저는 작년에 여행으로 한번 갔었기 때문에 yes라고 하고 뭐 없으신 분들은 no라고 하시면 돼요. 언제였냐?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에 제가 여행한 그 날짜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비자가 끝난 다음에 뉴질랜드에서 나갈 비행기 티켓을 살 충분한 돈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도 yes라고 대답해주고 마지막으로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조건들을 다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냐? 그러면 yes 눌러야겠죠? 다음으로 next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처음 페이지가 다시 나와요. Personal Details부터 그래서 그 부분부터 맞게 입력했는지 혹시 틀리게 입력한 부분은 없는지 잘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next 누르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입력한 정보들이 또 나와요. 끝까지 확인하시고 계속 next를 누르시면 중요 사항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뭔가 계약하거나 이런 공식적인 문서를 낼 때 마지막에 나는 무슨 약관을 다 이해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것들. 이 부분들에는 yes랑 체크박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크박스에 다 yes 눌러주시고 쭉 내려서 마지막으로 submit을 눌러줍니다. 제출. 그리고 제출이 성공하면 이런 페이지 같아요. Submit received. 제출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Pay Now를 클릭하세요. Pay Now를 클릭하면 이 비자를 신청하는 데 드는 수수료가 뉴질랜드 달러로 208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만 확인하시고 다음 단계 Next Step을 눌러줍니다. 이제 Payer Name이 나오죠. 지불할 사람 이름이 뭔지. 그러면 결제할 카드의 소지자 이름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카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입력을 하고 OK를 누르면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거 카드 종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카드 번호 입력하시고 뒤에 CVV 넘버인가? 그거 입력하시고 다음으로 카드 만료일 월 연도 순으로 입력하시고 카드 소유자의 이름 카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페이 나우를 눌러줍니다. 페이 나우를 눌러주면
이게 성공이 되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Your payment has been approved. 결제가 완료됐다는 거죠. 근데 밑에 Do not close your browser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닫지 말고 잠깐 기다리라고. 기다린 다음에 자동으로 페이지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민성 홈페이지에 Accepted 라고 나오고 뭐 Pay a name, Merchant, Transaction time 이런 쪽쪽 정보들이 나오고 결제 정보겠죠. 이 페이지에서 OK 누르고 혹시 필요하신 분은 영수증 프린트하시고 다음 넘어가시면 너의 신청서가 제출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Please note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단계를 위한 이메일이 너한테 갈 거다. 그리고 그 메일에서는 이제 신청서 제출 후에 요구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이민성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만약에 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 신청서가 거절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혹시 개인 신상에 변동이 있으면 이메일로 본인들한테 알려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OK 누르면 그리고 진짜 마지막 페이지네요. 이제 우리가 방금 신청한 그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한 신청 상태가 나와 있어요. 스테이터스 보면 신청서가 이제 제출되었다 그리고 결제 상태도 결제가 되었다 라고 나와 있으면 된 겁니다. 아, 여기까지 해서 빠르게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알아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는 비자 신청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아까 그 신청서 페이지에서 보셨던 모든 정보들을 메모장에 미리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실제 당일에는 복사 붙여넣기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미리 세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작년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성공하신 분들이 말씀해 주신 건데 중복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되긴 하지만 신청하는 단계에서 튕기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PC방에서 컴퓨터 두 대를 잡고 한다든지 아니면 PC 하나, 핸드폰 하나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서 컴퓨터 한 대로 진행하는 게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서버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막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거나 입력했던 정보들이 다 지워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새로 고침 하지 마시고 넥스트 누르고 안 넘어가진다고 해서 답답해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만약에 당일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쿼터인 3,000명 안에 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까 그 주의사항 같은 거 읽었을 때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신청은 성공했지만 그 다음에 뭐 흉곽 엑스레이 자료를 제때 제출을 하지 못했다든지 엑스레이 검사 결과 뭔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하는 여러 사항들이 있어서 그 중간에 낙오자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당일에는 쿼터가 다 쳤다고 해도 나중에 공석이 꽤나 종종 발생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당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 슬퍼하거나 속상해하고 완전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팁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지금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이 떨리실 텐데 우리 수요일 아침 7시부터 정말 열심히 기다려서 꼭 성공을 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능하다면 당일에 신청하는 모습을 한번 그대로 찍어서 다음 해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우리 꼭 성공해서 만나요. 빠이!